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맛있는 전이랑 나물들은 금방 먹게 되잖아요. 근데 꼭 이런 것들, 떡국떡과 황태포인데요. 이런 것들은 꼭 집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조금은 특별한 레시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자,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은 요 떡국떡을 이용한 피자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떡국떡이 필요하겠죠? 모짜렐라 치즈, 양파, 베이컨, 블랙올리브인데요, 없으시면 생략해 주세요. 토마토 소스인데요, 시중에 파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옥수수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줄 거예요. 재료 손질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떡국떡을 바로 사용해서 피자를 만들면 조금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특별하게 피자 도우를 만들어 볼게요. 이 떡국떡을 완전히 퍼질 때까지 끓여 줄 거예요.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떡이 으스러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에서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이제 이 떡을 이런 통에 담으시고요. 이런 블렌더를 이용해서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반죽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갈아주실 때 이 끓인물도 넣어주셔야 잘 갈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끓인물도 넣어주세요. 자, 농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흘러내릴 정도, 이 정도로 농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만든 쌀 반죽으로 불을 켜주시고요, 오일을 살짝만 둘러주세요. 그리고 요 만든 반죽 있잖아요, 이 반죽을 둥글게 펴주세요. 자, 이 상태로 약불로 천천히 도우를 구워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분이 빠져서 도우 형태로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받아서 보시면 노릇노릇 잘 익었죠. 뒤집개로 한번 뒤집어 줄게요. 보이세요? 노른지처럼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이제 뒷면도 어느 정도 구워지면 토핑을 얹고 마무리 해줄게요. 노릇노릇 양쪽 다 잘 구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토마토 소스를, 베이컨, 양파, 블랙올리브, 치즈는 많이 옥수수콘 위에 좀 얹어줄게요. 자, 이제 뚜껑을 닫아서 치즈를 녹여줄게요. 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로 만들어서 바닥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치즈가 너무 맛있네요. 이건 팔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아서 한 입을 먹을게요. 여기까지 먹고요. 두 번째 요리 만들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말린 황태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요리 바칼라 마테카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칼라 마테카토는 말린 대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그 조리법만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말린 황태를 이용해서 바칼라 마테카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황태의 이 머리 부분은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경계선이 있죠. 머리 부분을 가위로 제거해 주시고요. 이 머리 부분은 국을 끓이시거나 육수를 낼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물에 1시간 정도 불려 주셔야 돼요. 저는 통을 작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셔서 이 말린 황태를 1시간 정도 불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서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방치해 둘게요. 자, 1시간이 지났고요. 자, 보시면 수분을 먹어서 이렇게 불었어요, 생선이. 자, 이거를 냄비에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우유를 넣어 줍니다. 우유가 잠기기 전까지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을 두 개 넣어 줄게요. 불을 켜 주시고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끓여 주세요.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고요. 이 생선을 이제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꺼내주시고요. 마늘도 집어넣어줄게요. 자, 이 생선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제 오일을 넣어가면서 마요네즈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 전에 이게 그냥 먹기에는 되게 심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주고 엔초비거든요. 맛을 좀 더 감칠맛을 좀 주기 위해서 엔초비를 간은 먹어보고 봐서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갈아줄게요. 오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마요네즈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지금 보시면 되직해졌죠? 이게 마요네즈 형태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대로 냉장 보관했다가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황태로 만든 바칼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드시냐면요, 꼭 바게트가 아니어도 돼요. 원하시는 빵을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 얹어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되게 담백해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틀에 얼리셔가지고요, 계란물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